박지윤, 최동석, 서로 상대의 상간녀, 상간남 맞고소 난리, 귀책사유 알고 보니 자녀들은 어쩌라고. 박지윤이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자 전 남편인 최동석의 상간녀를 고소한 가운데 최동석도 박지윤의 상간남을 고소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이혼 사유를 두고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조만간 누구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에 애꿎은 자녀들의 상처만 더욱 커질 것 같고 이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은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의 상간남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박지윤도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최동석은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결혼 생활 중에 최동석의 아내인 박지윤이 상간남과 바람을 폈다고 폭로한 것인데요. 최동석과 박지윤 중 누가 먼저 바람을 피워 다른 한 사람도 복수심에 바람을 핀 것 같다는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한편 박지윤이 지난 6월 최동석의 지인인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제주 가정법원 가사소송 2단독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최동석은 지난 9월 30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우선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윤 씨와의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 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최동석과 박지윤 간의 오고 가는 난타전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길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중 누군가가 먼저 바람을 폈고 나머지 한 명도 복수심으로 외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박지윤 측도 한 매체에 해당 소송, 즉 최동석이 소송 제기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의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진흙탕 싸움이고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 양육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근거를 마련해두기 위해서가 아닌가 추정됩니다. 어른들 간에 싸우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들한테는 큰 상처가 될 것 같고 이러다가 이들 모두 방송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의 상간자 소송 맞불이 펄펄 타오르는 가운데 앞불사 최동석이 출연하는 방송 제작진도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요. 최동석 측은 한 매체에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쌍방 상간자 소송에 최동석이 출연을 결정한 TV조선 예능 이제 혼자다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동석은 파일럿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박지윤과의 이혼 과정과 혼자가 된 심경을 토로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동석은 이어 오는 8일 정규 프로그램 첫 방송하는 이제 혼자다에도 출연을 결정 지었습니다. 최동석은 기사를 보고 자신이 이혼당한 사실을 알았다며 제가 결정한 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 없이 갑자기 일어난 거냐라는 질문에 어떤 일이 있었다며 지금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의미심장한 답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제 혼자다 첫 방송이 다가오는 가운데 박지윤은 최동석의 상간녀라고 지목하여 소송을 냈고 이에 또한 최동석도 박지윤의 상간남이라고 지목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최동석 관련 화제성이 크게 올라가 그가 출연 예정인 이제 혼자다 프로그램이 더 뜨게 될지 아니면 폭망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은 전 남편 최동석의 외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정적인 원인은 최동석이 올해 초 지인들과 가진 모임의 사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일 유튜브 채널 연애 뒤통령 이진호에는 결정적 증거 잡았다. 박지윤 아나 최동석 진흙탕 소송 이유라는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6월 상간녀로 지목된 B씨에 대해서 상간 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B씨에 대해 다뤄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최동석이 올해 초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진우에 따르면 올해 초 최동석이 지인들과 가진 모임이 발단이 됐다며 당시 모임에 참여했던 한 지인이 모임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우는 최동석의 지인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다수의 인물이 모인 모임이었고 사진 또한 문제가 될 부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 올려진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펼쳤다면서 하지만 박지윤의 입장은 달랐던 것 같다. 박지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직접 법원에 낸 소장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소장 자체가 확인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진 속에 최동석의 연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어떤 단서가 들어 있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진호는 박지윤이 상간녀의 존재를 미리 알았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바로 이 상간녀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동석과 B씨가 과연 연인 관계였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지윤이 상간녀라고 지목한 B씨를 소송까지 제기했다면 뭔가 상간녀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양측의 주장들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최동석은 결혼 생활 중에 다른 연인과 바람핀 정황을 박지윤에게 발각됐고 이에 격분한 박지윤은 상간녀로 예상되는 최동석의 연인 B씨를 뒷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한 연후에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석 씨는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도 발각당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동석은 맞불 작전으로 박지윤의 상간남이라며 A씨를 맞고소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하지만 남녀관계의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므로 어떤 단언을 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양쪽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별거에 들어갔는데요. 두 사람은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혼 소송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양육권과 친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서로 잘 대해주고 있으며 언론 플레이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연예인 부부는 남자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하고 자신의 먼 장래를 위해 서로 깊은 참회와 용서로 재결합 사례가 있는데 최동석, 박지윤 부부는 언뜻 보기에 성숙하지 못한 처신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그런 갈등을 생중계하다시피 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인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9년 결혼해 슬하의 1남 1녀를 뒀습니다. 하지만 결혼 14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가정사의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간 만큼 좋든 싫든 누구에게 이혼 귀책 사유가 있는지 조만간 밝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창힐 TV였습니다.